오늘 열린 국회 외통위에선 여당 의원들도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협상을 위한 협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당하고 지난번에 당했다. 연차.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 때문에 추도식에 불참한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없었더라도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사실상 외교적 실패임을 인정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놨는데 일본이 콜라당 그 물을 다 마셔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이번의 결과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에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지실 거예요? 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스스로가 의사를 먼저 밝히시는 것도 저는 있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관련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